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녕하십니까. 수요사경에 오늘은 또 제가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평화나무 뉴스센터장 권지연 기자고요.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아,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사실 저희가 첫 그 2021년 네. 첫 방송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제가 쉬어서 한 주. 네, 네, 네. 별로 느낌이 없으셨죠? 그러네요. 그런데 새해가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가지고 벌써 열흘 더 지났잖아요. 근데도 네. 그러네요. 오늘 첫 방송이네.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아, 그렇군요. 네. 어쩔 수 없지. 네,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사경의 백미. 네, 백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오늘도 또 귀한 찬양으로 인도해주신 유기농 수도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 쓰이고 하니까 얼굴 안 보이니까 좋네요. 네. 아, 좋아요? 가리면 네. 가릴수록 멋있어. 좋은 것 같아요. 불편해요. 안경 때문에 네. 계속 이게 뭐지? 김나무 여기 서리고. 네. 네 힘들어요. 이게 좀 쉽지 않아. 아니, 마스크가 다른 거랑 좀 또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네. 뭐야 더 힘들어가지고 어 이게 더 편하다 그래가지고 누가 주셨어요. 네. 저를 아끼는 분이 갖다 주고 이거 되게 편하다고. 네. 근데 역시 이게 안경 때문에 문제네요. 안경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뭐. 목사님 네. 방송일 기준으로 생일이시던데 축하드립니다. 아 어, 맞아요. 오늘 생신이시더라고요. 네. 아 그럼 축하 네. 노래 가나요? 예 네, 저희 방송 후에 또 축하를 또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네.
방송 나간 그날이 아니고. 네. 방송 녹화, 촬영 당일. 네. 녹화하는 날. 네. 고맙습니다. 아, 뭐 저 그런 거 잘 안 챙겨가지고. 제가 챙기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나요? 네, 네, 우리가 지난번에 네. 그 요한복음을 하다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바로 요한복음을 오늘 이어서 하긴 할 거예요. 이어서 하는데, 이어서 하기 전에 그 다른 성서구절을 좀 보고, 네, 그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서 8장 27절에 30절. 그부터 먼저 보고 그 얘기를 좀 나누면서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서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나요? 네. 제가 읽는군요. 네. 네네. 선생님 읽어주십니다. 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거 좀 특이한데.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뭐 이런 이순신장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네. 일단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또 뒤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그건 그 다음 주에 또 할 거고. 네. 여기 이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고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하나 물으시고 그다음에 제자들한테는 직접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대답해 보죠.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편하신 분부터 누구든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저는 예수님을 정의하는 수많은 소식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좋네요. 그냥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줘요. 저는 일단 저의 보디가드. 보디가드. 예수님은 네. 나의 보디가드다. 네. 이건 내가 여태까지 물어보는 곳에 처음 나온 말이야. 보디가드다.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질투쟁이. 질투쟁이. 예수님이 질투쟁이라고요? 네. 이 질투쟁이라고 생각하게 된 사연이 또 있어요. 네, 좀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뭐 이런 거. 네, 그건 아직 좀 네. 따로 듣기라고. 개인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네, 이 네. 시간에 공개할 수 없고요. 네. 네. 보디가드다, 질투쟁이다. 네. 보디가드는 이해가 되고 질투쟁이 정말 들어봐야 되고 또 없어요? 하나 더? 되게 많은데 갑자기 또 방송이 이게 또 방송이다 보니까 갑자기 뇌가 마비된 증상이 한 살 더 먹어서 그런지 내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데 아무튼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소식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더라? 네. 아! 그 저는 제가 스스로 저는 좀 제가 이렇게 또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본인을? 네. 그 오늘 뭔가 그 되게 재밌을 닮았다, 것 같아. 내가. 예수님 닮았다. 네. 나와 닮은 사람. 네. 그 네. 로또란 말 알아요, 로또? 로또요? 뭐예요? 로열 또라이. 로열 또라이, 그렇죠. 네. 로열 또라이. 네, 이거 신성무독으로 잡혀갈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닮았다. 네. 나 이거 좋아요. 백미님. 예수님은 제 인생의 기준?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기준이다. 네. 좋네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아까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나의 뭐 구세주이시고 내 죄를 사여주신 뭐 어떤 그런 구속의 의미 이제 그런 걸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솔직히 알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내가 내 인생의 기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뭐 약간 그런 걸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기준 좋습니다. 예수님은 좀 스릴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스릴을 즐긴다고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무언가다. 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수도사님은? 저는 뭐 가장 친한 벗.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늘 옆에서 든든히 저랑 친하신데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옆에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늘 또 침묵하실 때도 계시지만
또 개입하실 때는 또 개입해 주셔서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한켠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게 늘 옆에서 도와주셨던 그런 귀한 벗. 아, 어. 제가 예수님을 소식하는 단어 하나 또 생각났어요. 네. 개구쟁이. 개구쟁이. 야, 센터장님은 정말 많은 많은 이미지를 갖고 있네요. 좋네요. 기준, 벗, 개구쟁이, 질투쟁이. 네. 보디가드. 보디가드. 네, 제가 책 하나 소개해 주고 싶은데 네.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신부님의 50가지 예수님 모습, 50가지 예수 모습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미지를 이분 나름대로 50가지로 정리해서 하나하나씩 묵상한 책이에요. 뭐 읽을만 해요. 제가 그걸 읽어 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럴싸하다 생각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네. 예수님의 50가지 모습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유다인, 그지? 일탈자, 나그네, 권력 거부자, 업적 거부자, 여성의 벗, 친구, 아, 친구 사귐이, 적대 행위자, 분열 조장자, 화해 주선자, 자유인, 먹보 술꾼, 의사, 가정 문제 상담원, 마귀 쫓는 사람, 유령, 야성의 사나이, 이방인, 빵, 생명의 물, 빛, 어진 목자, 문, 포도나무, 길, 진리, 생명, 부활, 어린이의 벗, 시험 받는 자, 눈물 흘리는 자, 발 씻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다정다감, 메시아, 왕, 예언자, 사제, 삶의 선도자, 스승, 이야기꾼, 기도자, 광대, 순환자, 고독자, 십자가 죄인, 부활자, 구세주, 나는 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분, 번번이 눈에서 사라지는 분, 내 생명, 뭐 이렇게 되게 많죠. 그럴싸하죠. 근데 중간에 뭔가 뭐 분열 조장, 분열 조장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예수님하고 어울리나 싶은 말인데. 분열 조장자지. 그런가요? 예수님이 당대 기득권하고 그 뭐야 뭐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간 핍박받는 사람들하고 사이를 더 오히려 벌려놓은 거 아니에요? 네. 평화나무가 하는 일과 비슷한. 그렇죠. 평화나무가 욕 먹을 때 네. 그렇게 욕을 먹은 것과 그쵸? 아주 유사한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오늘 요한복음서 나중에 다룰 때 그것과 되게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그래놓고 오늘 본문을 좀 보죠. 한번 먼저 그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마을로 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 첫 번째 요한. 예. 예수님의 당시 하나의 이미지는 세례자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운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야 인사죠. 네. 제야 인사고 성전 권력과 그다음에 헤롯 권력을 비판했던 그리고 세례 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을 일으켰고 많은 민중들에게 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력들이 좀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걸 처단해서 없앴는데 예수가 또 운동을 일으키니까 아 이거 세례자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죠. 마치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 같은. 네, 그 김용민 이사장 죽어도 그 다음에 또 누구 또 부활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의인들은 다 뭐야 어둠의 세력이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계속 죽이지만 그 운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니까 네,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또 이해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엘리야.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라고 생각했죠. 엘리야. 엘리야는 이 엘리야도 또 유대 민중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예언자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리고 특히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전설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고. 진짜 부러워요. 고통 없이 죽는 게 진짜 부럽습니다. 네. 네. 뭐 그런 점도 있고 또 엘리야가 대단했던 거는 엘리야 혼자서 이 이방신을 섬겼던 국가 권력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맞붙어 싸운 거거든요. 엄청난 세력 기득권과 맞붙어 싸웠던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언자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국가 권력하고 야합할 때 언제나 제야에서 또 그를 비판했던 세력들이거든요.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를 떠올리는 거는
예수님을 계속 예언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예언자 가운데 한 분.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우리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원래 원문으로 보면은 바로 그 예언된 그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언된 그 예언자라는 건 누구냐면 이건 찾아봐야 되는데, 신명기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15장일 거예요 아마. 신명기 15장. 아, 18장이구나.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나중에 일으켜 세워준다 할 때 그 나와 같은 사람이 나가 누구예요? 모세. 모세예요. 그러니까는 모세도 예언자라고 불렸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되게 참 재밌는 일인데, 모세도 예언자라고 불리면서 나중에 나와 같은 예언자, 모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대화했잖아요. 구약 전통에서 보면은. 그래서 모세 같은 예언자가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도 상당히 참 의미가 있죠 오늘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묻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은 선생님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당신은이에요.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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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예, 여기 주님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은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너는이에요. 너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버릇이 없군. 이제 그 버릇이 없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운데, 존댓말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나 그런 거지. 원래 이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너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딱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구쟁이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봐 놓고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기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되게 헷갈려요. 이게 예수님이 정말 이랬다 생각하면은 그건 또 큰 오산이에요. 이건 다 뒤에 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거든 지금. 그는 왜 정말 물어봐 놓고 이렇게 대답한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도 다 있어요. 네. 사실은 그렇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리스도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죠? 그러면 메시아는 또 뭐예요? 그러면 메시아. 헬라어 다 우리말이, 아니, 그리스도 다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그거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왕 비슷하다. 메시아는, 메시아라는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받은 사람? 기름을 어떻게 괜히 왜 붓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왕이잖아요. 왕이에요, 왕. 맞아요. 그거는, 그 사울왕 세울 때, 그죠? 거기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죠. 네. 그게 하나의 의식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아다, 당신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일단 이 얘기를 듣고 유대 사람이 떠올리는 거는, 아, 당신은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왕이라 그럴 때 어떤 이미지들을 갖는가,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잘못 오해될까봐 예수님은 이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뒤에 나오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요. 근데 이 본문이 제가 상당히 이제 재미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한 게 어디냐면 빌립보의 가이사라예요. 빌립보의 가이사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알아야지 이 이야기가 되게 실감 있어요. 일단 가이사라는 뭐죠? 가이사라? 가이사라라는 말이 뭐예요? 가이사라. 모르는구나. 카이사르. 카이사르? 카이사르는 뭐예요? 로마 황제. 그렇지, 로마 황제. 그러니까는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운 도시예요. 원래는 이 갈릴리 해변에 그 헤롯 대왕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위해서 새로 해안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그 이 동네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불렀어. 근데 그 가이사라랑 헷갈리니까 이거는 그 헤롯 대왕이 만든 가이사라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고? 빌립보. 빌립보. 이 빌립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막 헤롯 막 비판했을 때 헤롯이 그 누구의 아내를 뺏었죠? 네. 그 형. 빼앗긴 사람이 필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필립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바로 이 지금 여기 이 빌립보의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쪽 지역을 담당하게 되죠. 근데 그 빌립보가 이제 황제 티베리우스. 그때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리면서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이 지었던 가이사라 같은 그런 도시를 건축하는데 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의 가이사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는 예전부터 그 유대 땅이 되게 막 황량한 광야가 많거든요. 네. 거의 막 다 사막 지역이 기본적으로. 네. 근데 여기는 너무 좋아. 여기는 막 숲이 울창하고 그 녹지대, 약간 나무와 숲이 우거진 녹지대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그 뭐 요단강으로 흐르는 아니 그 갈릴리 바다로도 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 발원지 같은 데예요. 그 위에 레바논의 헐몬산, 헤르몬산이 있거든. 거기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 한번 지나서 쫙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너무 너무 끝내주는 곳인 거예요. 낙원 같은 곳이에요, 약간. 그래서 고대로부터 여기에 이렇게 도시를 짓려고 했고 구약 시대에는 온갖 신들이 다 세워졌어요. 뭐 바알 신, 예, 바알 가드라 그래가지고 예, 바알이 이제 신이니까 가나안 땅의 신이니까 행복의 신이라든지 그의 아들 신도 거기다 세워놓고 그리고 그리스 시대 오면 판신. 판신이요? 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P-A-N이 돼 영어로 쓰면 판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우리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만신. 만신. 뭔가 신, 모두를 다 포괄하는 신. 잡신. 일종의 이제 근데 이 사람 뭐 그 판신은 물론 농악 신이고 목동의 신이고 뭐 농 예, 그런 신이었는데 이름은 판이었어요. 판신이 쫙 있었고 또 로마가 점령하고 나서는 이 헤롯이 또 그 황제를 기려가지고 거기다가 신전을 세웠어요. 신전. 네, 그 신전이 아우구스테움이라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또 기리면서 신전도 세우고 그때는 바로 온갖 신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이 묻는 거야. 뒤 배경이 다 신이야. 잔뜩 신들이 있고 구약 시대부터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까지 신들이 쫙 깔려 있고 그리고 그 광야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그런 땅 속에서 그나마 무슨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땅에서 탁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이렇게 신들도 많고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갈릴리 바다에 있으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거든요. 이제 밑쪽이 유대고 그래가지고 이 북쪽에 있어서 이쪽 이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 지중해 쪽으로 가면은 여기 두로 성경에 옛날 말하는 두로 띠로가 있는데 요게 요 하여튼 요 거의 근처에 있어요. 요 같은 선상에 위도 선상에 있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이스라엘 땅의 북쪽 끝 경계예요. 그래서 제야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외국으로 망명할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것인가를 결정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썩은 예루살렘을 어떻게든 개혁하기 위해서 반란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잖아요. 아니면 세력을 모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쫓길 수도 있고 피신할 수도 있는데 그걸 결정하던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탁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수요사경에 거의 50강 뭐 60에 가까운 이 강좌를 하면서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과 귀신 축출과 또 참된 가르침과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혁명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경험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런 자신의 하는 행적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또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묻는 거라고 지금 이 장면이 대단히 그 뭐랄까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걸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은 사실은 갈릴리 마을이 이제 헤롯 대왕과 로마와 유대 성전 기득권들의 삼중 착취 때문에 피폐해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회복하려고 했던 거거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운동 원래 운동은. 네. 근데 그 운동이 결국은 그게 지방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닌 거야. 결국은 예루살렘과 막 문제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역사적 예수님은 실제로. 그럴 때 그걸 결정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다는 거지. 네. 이런 자리에서 물었던 거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마느냐. 마느냐. 그냥 손 놓고 저쪽 시리아 지방으로 망명할 것인가. 아니면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적, 정치적 핵심인 기득권들이 잔뜩 모여있는 완전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고뇌 속에서 탁 물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가복음은 이렇게 그냥 한마디만 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거의 비슷한 본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보면은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15절부터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9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엄청나죠. 여긴 베드로에 대한 엄청난 칭찬을 하고 이거 네가 말한 게 아니고 이거 완전히 하늘에서 알려준 거고 네가 땅에서 뭔가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이건 네 마음대로 하는 데가 다 된다는 거야. 네. 이 정도로 베드로를 높이거든요. 네. 그런데 마가복음은 완전 다르죠. 네. 딱 말했더니 말하지 마라 하고 분위기가 되게 싸해지고 딱 끝나요. 이제 그 이유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너무 궁금하네요. 누가 가짜뉴스를 당연히 마태가 네. 가짜뉴스인데 네. 이렇게 끝나지만 이제 이런 예수님의 물음 결국 우리가 뭐랄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교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한마디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마디 신앙 고백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이제 아까도 여러분 다 말씀하셨지만 매우 다양한 신앙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그런 뭐랄까 그리스도교가 말하려는 것에 부합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서 어떤 체험을 하나씩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인 그런 별명이긴 했어요. 별칭 같은. 아, 보디가드가? 뭐 보디가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네네네. 예, 그때그때 예, 상황상황마다 예. 그때그때? 네.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들을 비교하면서 내 신앙 고백을 살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중에 하나가,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창가라고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하면서 그 유명한, 너무 아름다운 시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시가 나오는데, 그런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번에 했던 요한복음서 1장이라고요. 요한복음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게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서 전체를 요약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첫 번째 서문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하려고 각각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신앙 고백, 그러니까 마태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칭찬을 받지만 마가에서는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받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신앙 고백들이 있고,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도 벌써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센터장님이 예수님 나의 보디가드다 그러면은 그럴 때 그 말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구약에 예수님은 나의 반석, 뭐 나의 요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질문할 수가 있지. 그 고백은 진실하지만 그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보디가드면 안 되는가? 되시겠죠. 아, 그것도 되죠. 이런 거. 예,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보디가드나 요새가 돼야 할 그런 이유가 따로 꼭 있는가? 그러니까 뭐.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런 등등 해가지고 제가 예뻐서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뭔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내용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네,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복음서들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 때문에 쓰여진 문서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을 보면서 과연 이 요한복음서를 써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는 걸 오늘 살펴보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지난번에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질문도 있어요. 질문이요? 네, 아니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아, 네. 네네. 자, 일단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읽을까요? 네, 읽어주세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 이게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다 읽어보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 전체의 느낌을 알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다 하긴 어려우니까 일단은 앞에부터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여기 지금 뭐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든지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든지도 아니면서 네. 여기 예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네. 이거 완전히 해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 그리고 내용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되게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느낌은 있어요. 느낌. 일단 생명 얻었다. 그렇지? 네. 아, 빛이다. 이런 거는 이제 쉽잖아요. 그냥 네. 예수님은 아까 말한 보디가드처럼 생명이었다는 거야. 내가 생명이란 말도 아, 진짜 살만하게 살게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렇지? 우리가 살아도 살맛이 날 때가 있고 살맛이 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그렇게 그 부분을 못 하겠어요. 아, 그래요? 그냥 막 살아가는 그냥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 왜냐면 그렇게만 살면 나중에 괴로워. 진짜. 그렇게 살다가 나 지금 아까 한 살 더 먹었다고 괴로워 있는데 그러다가 금방 60된다니까? 그러니까. 금방 70, 80되면은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그냥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빛 이런 말은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1절이라고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뭐죠? 레마. 아, 레마, 야. 그건 레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그것도 뭐, 말씀이죠, 레마도. 네. 근데 여기서는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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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스 교회도 있고, 로고스 법무법인도 있는데, 문제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이들 쓰죠. 네. 로고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걸 질문했어요. 이게 철학의 로고스하고 여기에 로고스가 뭐가 다른지 설명해 달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질문이 수준이 네, 네.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원래 여기서 말씀 로고스는 그냥 말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명사형. 예.
그러니까는 뭐 말하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쓸 때는 그냥 말하다는 거예요. 말하다. 그렇죠. 말하다인데 말하다라는 것을 로고스라고 말씀으로 하는 순간 이제 이게 뭐지? 헷갈리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헬라 철학에서는 이걸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600년 전에 500 몇십 년 전에 그리스에서 활동하셨던 철학자고 그때 헤라클레이토스 이전에 그 앞뒤로 있던 철학자들을 흔히들 자연 철학자라고 부르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자연 만물 중에 어느 하나를 모든 우주의 원리라고 생각했어요. 네? 다시요. 자연 물 중에 하나를 네. 모든 우주의 원리라고 생각했다고. 자연 물 중에 하나를. 그래서 자연 철학자야. 철학자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 이거 복잡해지네. 예를 들자면 뭐 물이든 불이든 뭐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탈레스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이오니아라고 그 뭐야 섬 주변에 다들 그 섬도 많고 이런 해안에 있으니까 물이 많잖아요. 네. 그 모든 건 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물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부터 바로 과학적 사유가 싹 트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의 어떤 원리로 환원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말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헤라클레이토스가 불이라고 했어요. 불. 불. 불이 상징하는 거는 그게 활활 있는 걸 태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얼음을 녹이기도 하고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은 변화의 상징이에요. 근데 변화를 시키는데 그 근원에 어떠한 생성과 소멸하는 모든 것들의 어떤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태양빛이 비치면 만물은 자라나잖아. 근데 너무 세면 또 죽여버리거든. 그래서 그런 원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원리에 대해서 말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고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가 로고스란 말을 쓰고 나서 이제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막 로고스란 말을 막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로고스란 뜻이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28가지인가 뜻으로 쓰여요. 엄청나죠. 네, 엄청 많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많은 신약학자들도 이게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이 초반의 성경학자들은 이걸 읽으면서 이게 너무 좀 기독교 같지가 않잖아요. 유대교 전통 안 갖고 헬라 철학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그 헬라 철학보다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분의 질문도 하셨지만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는 이 세상을 운영하는 일종의 원리예요. 원리. 원리. 네, 원리. 그러니까는 뭐든지 생성 소멸하고 그런 것을 운행하게 되는 보편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서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때 물론 그 세계가 다 그리스 로마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가져다 쓰면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쓴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 저자가 이 말을 썼을 때는 이거는 구약을 떠올리며 쓴 거라고 사실은. 구약이요? 네. 유대 전통. 유대 전통. 그러면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라는 말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유대인들은 벌써 딱 머릿속에 창세기를 떠올려요. 창세기를 떠올리고 그다음에 말씀하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떠오르죠. 또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 이렇게. 또 하나는 예언자들 입에서 나온 예언자들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하잖아요. 네. 코 아마르 야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야훼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예언자들이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 무엇? 게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이제 여기에 되게 이런 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요한복음이 되게. 그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찾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세상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이 변했을 때 그 변하는 걸 보고 시간을 느끼는 거거든요. 아, 이제 어려워지는데. 시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뭐 별을 만드셔서 얘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긴 게 시간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 쉽게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 시간이 뭐냐라고 묻기 시작하면 어려운데 시간이라는 건 결국 어떤 물질의 변화 속에서만 느껴지는 거예요. 물질 자체가 없으면 시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하고 계셨냐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질문이 의미가 없어. 그 전에 시간도 없기 때문에. 아 이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세상에. 어딘가에 계셨나. 세상을 창조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센터장님 질문도 맞는데 그 질문 자체가 되게 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어디에 계셨냐는 거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이 이미 존재하고 거기에 딱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건 뉴턴이 생각한 건데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 자체가 없다. 이거는 오히려 존재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간과 공간 있어서 있고 거기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요. 아니 이건 어떻게 설명하지? 이 정도밖에 설명 못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게 딱 와닿지 않아요. 예. 왜냐면 그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맞아. 다른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풍선이잖아요. 풍선. 네. 고풍선. 풍선이 있잖아요. 풍선에 바람을 확 불면 그 표면이 확 늘어나죠. 근데 그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늘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요만했잖아요. 네. 근데 어느 확 늘어나죠. 네. 늘어나면서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미 공간이 있고 거기서 풍선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니까 거의 뭐 풍선이 없는 데서 풍선이 생긴 거잖아요. 거죠. 아니 우주가 그렇잖아요. 뿅. 아니 우주가 그렇잖아요. 아니 빅뱅이라며. 네. 우주가 빵 터져서 늘어난 거잖아 지금. 네. 그럼 빵 터지는 그 공간 어디냐 말이야. 그런 거 없다니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물리학 공부를 해야 돼 더. 근데 맨 거는 뭐가 있다 없다 이런 하나님은 말이. 하나님은 점이었나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죄송해요. 너무 엉뚱한 얘기를. 네. 어쨌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지 않고 갑자기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또 아니야.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단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명해 놓으려고. 아,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백미님이 말씀을 하잖아. 네. 그 말은 백미는 아니잖아. 네. 근데 그 말이 백미의 말이잖아. 네. 그럼 그거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백미님을 알려고 그러면 뭘 보고 알아요.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아는 거거든. 그걸로 다 알 수 없어요. 말과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다 알 수는 물론 없죠. 그런데 그 말도 비트겐슈타인의 말에 의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 인간은 이럴 수는 있지. 내가 저 사람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응? 다 못 봐서 모르는 거지.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 보면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런 말 하거든 가끔. 나도 내 마음 몰라. 이렇게 하면서 뭐가 있긴 있는데 그 말로 못하겠어. 그건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지 정확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다고 할 때는 결국은 말과 행동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하는 걸 말하게 돼 있고 또 생각은 말이에요. 행동하게 돼 있고. 네. 생각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면 바꾸면 말을 모르면 생각도 못해. 아니 근데 사람이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생각할 때 이미 말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 말과 입으로 내는 말이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거는 곧 생각이라니까.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들어가서 어렵지. 근데 어쨌든 이제 쉽게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려고 할 때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뒤에 한 2, 3세대가 지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 그분은 나의 보디가드야 이렇게만 설명하는 거 하고 또 다른 방식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말씀이라고 하기 좋았던 거는 헬라 철학에 로고스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영지주의에는 영지라는 게 있었고 그게 다 이 로고스란 말로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포함하면서 더 머릿속에 뒀던 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창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거지만 말씀으로 창조됐거든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창조 능력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어렵네요, 근데. 철학 공부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대학생 때 그 시험 과목에서 그 편지를 달아서 내는 시험 과목이 철학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적어서 냈어요. 맨 마지막에 답을 쓴 다음에 교수님, 철학은 정말 심오하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심오하고 어려운 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존경합니다. 점수 잘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말 설명이 어렵지만 사실은 성경이 원래 이렇게 조금 뭐랄까 그때 시대에 그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읽어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읽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읽고 그래서 지금 온갖 오늘날 아전인수경의 성경 해석이 되고 그 해석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저희가 그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사실 이런 말씀들이 많은 문제의 교회들이 많이 왜곡하는 할 수 있는 구절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교회들이 일부 저희가 취재했던 교회들 같은 경우도 뭐 가족들과 단절되고 이렇게 만들면서 너희는 그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 완전히 올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로 분석해야 될 게 가족이라고 그럴 때 그 가족 개념이 지금 우리 생각하는 가족하고 이걸 썼을 때 그때 가족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설사 지금 똑같은 가족이라고 써도 어떤 가족은 예를 정인이라고 도 있잖아. 그런 가족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 정인이 입장에서? 그거는 그런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맥락에서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도 아까 이제 센터장님이 바로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에서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말하는 거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이제 분석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바로 말한 대로 그런 넘어가는 거예요. 그루밍 당하고 종교 중독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말씀 들으면서 살짝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말씀이 너무 철학적이다 보니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왜곡이 많이 발생하고 왜곡을 해도 또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철학적으로 어렵게 쓰셨을까? 아니, 철학적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말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 되게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마태, 마가, 누가 공동체는 저희가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들으면서 근데 이거는 요한복음서는 이제 저자가 요한 공동체에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이걸 다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는 당연하죠. 아까 여기 이거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 문화에서 그럼요. 그 문화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말 딱 하는 순간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창세기가 바로 떠올라. 그러면서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셨다고?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말씀을 하니 함께 계셨다. 어, 그래. 그럼 이건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데? 뭐, 하나님 말씀을 창조했으니까 뭐,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따로 분리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고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갑자기 2절에 그는 하고, 이게 이제 번역이란데, 원본으로 하면은 이 그는이 말씀을 지시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지시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 말씀이 이제 구약 전통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는 아까 제가 율법하고 예언자의 예언되겠지만 네. 또 구약에는 지혜 문서가 있어요. 지혜. 네. 그리고 지혜를 인격화해서 표현한 구절들이 잠언과 전도서에 많아요. 지금 번건교회에서 보리떡을 하는데 보리떡에 지금 신미연 선사님이 잠언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 읽어보면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지혜가 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럼 지혜가 마치 인격체처럼 불리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들이 이해가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분이고 그 하나님 말씀 같은 분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고 그죠? 그리고 바로 그분 때문에 이 온 묻은 피조물이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었고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특별히 여기 어둠은 더 이제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그냥 어둔 거 원래 그냥 어둔 거잖아요. 근데 어둠이 마치 악의 세력처럼 나와요. 우리도 그렇게 상징 쓰듯이 네.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빛의 어둠을 이겨내는 이런 느낌을 이 사람들이 뭔가 말하고 싶었던 거죠. 더 그때 문화 상황 속에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까 여러분의 고백과 비슷해요.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다 그러면 또 벗이다 그러면 벗이라 그럴 때 진짜 내가 힘들 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요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질문 로고스가 헬라 철학과 여기서 말하는 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헬라 철학은 그냥 이 세상을 운영하는 보편적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여기서 이 요한 공동체에서 말씀이라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인격적으로 나랑 만난 어떤 사람 같은 거야. 그게 예수님이 당연히.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봤더니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 사유, 지혜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발설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힘을 얻고 빛을 얻었고 그랬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너희는 그 전에 구약 시대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율법은 이런 거구나, 계명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알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실제 인간 내 곁에 있는 친구 같은 그 사람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정말 빛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이게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사랑 편지인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네. 약간 이제 해볼게요. 여전히 뭔가 안 되고 있어요. 사랑 편지라고 보기엔 굉장히 딱딱한. 너무 심오해요. 네. 그때 당시에 다 알아들었다니까 네. 그러네. 이거 중요한 건 우리잖아 지금. 그리고 이제 약간 그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빛처럼 여겼던 사람이 다음 주에 이어서 이거 또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을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자, 6절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나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잠깐만요. 네. 예, 참 빛이었다 전까지. 6절부터 7절, 8절까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계속 한다는 거지.
네. 세례 요한만이 빛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은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한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증언했을 따름이야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때 당시도 여전히 세례 요한을 빛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세례 이 요한 저자는 맨 마지막에 쓰여진 걸로 전제로 해서 앞에 모든 그 상황들을 다 정리한 거네요. 정리해서 알려준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 참.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이제 요한복음서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반반 갈려요. 학자들 중에. 다 알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고백하려고 할 때 그때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이 되게 복잡했거든요. 그 고대 중동의 약간 모든 그리스 로마 철학부터 해서 이집트의 그런 종교성, 그 다음에 구약 전통 이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든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 여기 가득 있죠. 근데 그래서 그런 세례 요한을 빛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증언자였고 이제 진짜 빛이 바로 9절부터 14절까지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낳았다. 네, 그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왔는데 왜 너희들은 안 받아들이고 그걸 거부했냐. 우리는 받아줬고 그래서 이제 바로 예수님을 수용해서 맞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아까 말한 우리 센터장님 읽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났다. 이 말이 이제 무척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나쁘게 써서 문제인데 혈통에서 나는 거는 오늘날은 안 그렇지. 근데 옛날에는 신분제 사회잖아요. 예. 그럼 나면서부터 얘는 왕의 자손이고 얘는 노예예요. 근데 이런 거 깨부수는 거지. 아. 기본적으로. 욕정은 이거는 남자 가부장적 사회에 남자의 욕망을 뜻하는 거거든요. 육정. 육정이라는 게 육욕 우리 그런 건데 이건 더 정확히 말하면은 남자들의 성욕이나 권력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때 당시 권력 가진 자들이 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기득권이라든지 뭔가 그렇지. 서열화 계열화 되어 있는 것들을 타파하는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 결혼과 이혼 이런 것도 오늘날 우리가 지금 21세기는 자유로운 개인이 사랑하는 사람에 따라서 마음대로 결혼하고 마음대로 헤어지지만 고대 사회는 결혼도 전부 다 가문 간의 결혼이고 특히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은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있죠. 네. 예, 예.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다 결국 신분질서 중에 제일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단 말이지. 신의 아들, 천자, 그죠? 네. 메시아 다 그렇게 불린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아까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만 따라라. 그거는 이 뜻하고는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히려 그런 어떤 그 빛과 진리 교회 예를 들어보니까는 뭐 무슨 뭐 계급이 있어가지고 맨 위에가 그 김명진 목사였다며요. 네. 뭐가 있어? 천부장. 무슨 부장부장 있어가지고 제일 위에가 뭐 있어. 그러니까 그런 수직 구조 속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옹호하는 식의 말은 이 말하고는 완전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제 14절 하나 남았는데 이 14절만 하고 오늘 마칩시다. 14절 읽어주세요. 예. 그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제 이 말이 무척 중요한데, 여기 육신이라는 말은 원래 말, 원어로 말하면 사륵스라 그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그 말씀은 살덩이가 되었대. 살덩이. 살덩이? 네, 우리 살덩이. 근데 지금 우리는 몸을 되게 중요시하는 시대지만, 이 플라톤적인 이원론적 세계가 가득한 이때 세계는, 그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주의적 철학은 이 세계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 살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정신만 중요하고, 실제 이 세계는 다 썩어 없어지는 거고, 타락한 거고, 아주 고고한 정신이 살아남아서, 그게 저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의 어떤 이데아 세계에 변하지 않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착한 것, 가장 선한 것을 간직하고 있는 그 무엇은 오로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전부 다 그걸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거는 타락한 거고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지금 반대로 말하는 거지.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 살덩이 됐다는 거야. 이게 완전 새로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원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계급 질서 속에서 정신만을 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하는 거라고 요한복음서는. 오히려 이 땅을 긍정하고 우리들의 삶을 긍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타락했다고 하면서 그 뭐랄까 다 천시했던 것들을 매우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여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뭘 만났는가? 여러분들도 뭐 오늘날 언어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래 오늘날은 많이 괜찮아진 거죠. 옛날에는 다 전문가 말이면 무조건 다 전문가만 막 모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오늘날도 뭐 그런 전문가 말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라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초등학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애는 다 잘하는 걸로 알아 선생님들이. 응? 네. 그러니까 무슨 그렇죠. 학교 성적 좋으면 네. 얘는 무조건 모범생인 거예요. 얘는 무슨 뭐 학교 청소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다 잘하는 거야. 근데 꼭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죠? 그거는 하나 어느 하나만 가지고 특별히 정신적인 것만 가지고 높이던 시대 속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우리의 이런 육체성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귀하다고 하는 생각을 요한복음서가 하는 거죠. 이게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이때 당시 오늘날은 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오래도록 교회도 그러지 않았나요? 교회도 욕망을 표현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시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인터콥 최바울 씨라든지 이게 문제가 되는 분들 보면은 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뭔가 세상은 사탄이고 악한 거고 이제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선이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그래서 약간 그런 분들이 오늘 한문동 목사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이 말 되게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이런 사고 자체가 요한복음서에서는 깨져요. 그런 경계를 없애는 거거든. 요한복음서는 사실은 그런 영향을 무척 많이 받았어요. 그런 저 높은 것만 높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속에서 그걸 계속 깬다고요. 네. 얘 스스로가 오염되지 않으려고 그런 주변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는데 그리고 일부 그런 영향도 받는에도 불구하고 이걸 네. 깨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사셨다. 네. 그 말씀은 살덩이가 돼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원어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그래요. 장막을 쳤다. 장막을 쳤다. 이 장막을 쳤다는 거는 유대의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을 치잖아. 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머물죠. 네. 구름기둥, 구름기둥으로. 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성전이 되거든. 네. 그 장막이 성전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 집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고백인 거야.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 영광을 봤다. 상당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꼭 교회만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나? 아니요. 우리 일상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 싫어하겠죠. 네. 세계로 교회인가 뭐 거기 또 교회만 와야 예배 된다 그러면서 지금 막 난리치잖아요. 그게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난 예배가 생명이라는 거 인정해. 난 그거 좋다 생각해. 그거 막 팔말 들고 나왔더라고. 예배는 생명이다. 그 오케이, 좋아. 근데 예배가 여기서도 가능한 거라니까, 이렇게 그냥. 일상 삶에서도. 오늘 제가 MBC 최선진 쪽 인터뷰를 하고 그 뒤에 바로 그 세계로교회 손윤보 목사가 이어서 또 반론을 펼치더라고요. 네, 앞에서 제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분들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말해주었습니다. 무소부재한, 그렇죠. 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거고,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서가 위대했던 거는 당시에 세상의 것은 타락하고 나쁘다는 것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그 낮은 곳, 너희들이 천하다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와서 장막을 친다. 근데 지금도 그렇고 뭐 저희도 그렇게 기존 교회에 다녔을 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원론적으로 교회만 거룩하고 교회만 깨끗하고 세상은 어둡고 타락한 곳,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너무 이제 그렇게 배웠죠. 지금도 그런 게 만연한 거고. 맞아요. 그 이제 그렇게 말을 해야지. 네, 어떤 오죠. 면에서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어릴 때가 학창 시절에 약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내가 교회 갈 시간에 뭔가 내 어떤 발전을 위해서 더 뭔가를 뭐 공부를 하거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그런 걸 하면 굉장히 내가 뭔가 범죄하는 느낌? 맞아. 이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많은 시간을 교회에 할애했었고, 이제 성인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충성할 시간에, 담임 목사, 부목사님 아들, 딸은 다 유학을 갔더라고요. 제가 낸 헌금으로. 네. 나중에 성인이 돼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여기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다 타락했으니까 교회로만 와라. 네. 이런 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예를 들어서 사귀는 사람끼리도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잖아요. 늘 같이 살면서도 우리 저와 제 아내가 늘 같이 살고 우리 아이들하고 늘 같이 살아요. 우리는 늘 동행해. 그러나 그 늘 동행하는 삶에 좀 더 신성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아니면 더 잘 살기 위해서 가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잖아. 외식도 한다든지. 네.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일상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죠. 네. 그러니까 예배라든가 교회는 바로 그런 장소가 돼야 되거든. 근데 그동안 한국 기독교는 너무나 이거를 세속적으로 이원론 시켜가지고 저긴 타락한 곳, 저기를 구원해가지고 교회로만 끌어들이고 그리고 교회는 잘하고 말한 대로 거기 잘한 돈으로 자기 아들은 유학 보내고 뭐 이런 나쁜 짓을 한 거죠. 근데 그 나쁜 짓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원호적 사고방식을 오히려 요한복음이 깨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만 교회 안에 가두면 안 돼요. 어느 한에 가두는 것은 오히려 성경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는 저 하늘에 고고하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살덩이 같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서 우리와 함께 뭔가를 느꼈고 나는 거기서 바로 은혜와 진리를 느꼈는데 여기 은혜와 진리는 바로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인가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랑과 진실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의 반복이에요. 사랑은 은혜고 진실은 진리예요. 근데 이걸 요한복음서가 왜 이렇게 바꾸냐면은 사랑은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이야. 내가 예뻐서 하나님이 나를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무슨 뭐 보디가드가 될 만한 무슨 그런 귀인이어서 보디가드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온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에 감격하죠. 네. 그래서 감격하는 거고, 진리는 알레테이아라 그래서 그거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거야. 근데 사랑의 감정만 있으면 이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잘 몰라.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연애가 깨지는 거거든. 사랑해주면 무조건 좋은 줄 따라가다가 막 잘못된 사랑을 하게도 되죠. 감정에. 그래서 그 감정을 또 잘 성찰하게 하는 진리가 필요한데 그 진리를 이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감정적인 거,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가슴에 감동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어둠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밝은 걸 느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사실은 요것만 읽고는 어느 누구도 다 어려워요. 몰라. 사실은 1세기에 이거 쓰였을 때도 이걸 처음 읽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아 여기 뭔가 하든가 얘가 얘네들이 뭔가 경험을 했나 보다. 뭔가 생명을 얻었나 보다. 뭔가 빛이 왔네. 근데 빛을 누구도 안 받아들였네. 아 근데 얘네들은 뭐 그 빛 안에서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네. 이게 뭐지? 하고 더 읽겠죠. 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 나머지 얘기는 전부 이거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너희가 이제 다 읽어보면은 알 거야. 라고 앞에 멋지게 서두를 깔아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이제 궁금증도 불러일으킨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센터장님이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너무 멋있는 남자가 있는데 친구가 막 이경원 선수가 친구니까 와서 누구야? 누구? 이렇게 물어보면은 바로 얘기 안 해주잖아요. 아, 그럼 그런 사람 있어. 있는데. 일단은 키가 커. 뭐 이렇게. 그러면 궁금해지잖아. 얼마나 크지? 자체가 사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하겠죠. 존재가 빛이야. 네. 이렇게 빛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궁금해지잖아요. 얘가 어떤 애를 만났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나 하고 딱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행적과 그 가르침과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뭐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라든지 이런 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요한복음서에 쫙쫙쫙 깔리는 거죠. 다 읽고 나 다시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 아 이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았다라고 얘네들이 말하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오늘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요한복음을 못했기도 했지만 그럼 우리가 다시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아까 뭐 구원자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것의 그 실내용이 뭔가 지금 많은 잘못된 교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권력을 취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린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아니 과연 하나님이 오늘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배당에 모이라 그럴까? 아니면 방역 현장으로 가라 그럴까? 그죠?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심하라고 말할까? 근데 가만히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자신들의 종교적 욕망을 채우려는 거예요. 뭔가 예배하면서 느끼는 그 감동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가 느끼는 종교적 감동이 있어. 근데 못 모이면 그게 없어지거든? 이걸 채우려면 반드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소년부 목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하고 직접 만나는 건 감화력이 그럼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지, 맞지. 근데 결국 그걸 통해서 얻으려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던데요. 저는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더 감동적이야? 네. 저는 오히려 비대면 상황에서 내가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너무 없었다는 걸 깨닫고 그걸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그런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점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얻으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 그걸 통해서 누리던 어떠한 개인적인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 욕망을 이렇게 벗겨내고 진짜 하나님을 찾느냐 말이야. 진짜 이 살덩이가 돼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서를 좀 한 거고요. 요한복음서는 오늘 해보니까 앞으로도 쉽지 않겠네. 네, 어렵지만 굉장히 귀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좀 시간이 저희가 좀 촉박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말씀 통해서 느낀 거 한마디씩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좀 실천해 가겠다 한마디씩 하고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으신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부터. 네, 적응이 안 되지만. 네, 저 때문에 적응이 안 되시는 겁니까? 그 새로운 또 진행자와 또 네. 호흡을 맞추다 보면 또 제가 적응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니까. 네. 적응하세요. 요한복음 14절, 1장 14절 말씀을 비춰보면은 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잘못된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루밍을 한다고 하지만 저 스스로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게 정이다, 선이다 라고 해서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혹시라도 대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게 사실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오버해서 그들과 비슷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맥락으로 혹시 정의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압제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시 그러진 않았나 하는 또 반성 같은 것도 하게 됐어요. 자기 성찰을. 네.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앞으로의 삶이 더 나아지고 그러니까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찾았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게 감수성이 뛰어났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 비유적으로 하셨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 다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의 말은 다 이렇게 믿어주고 약간 뭐 그렇게 했던 거를 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생뚱맞게 지금의 언론의 상황도 좀 여기에 좀 대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 어떤 전문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전문 지식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받아 쓰는 언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역시 다르네요. 누군지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센터장님 발언이 다 남다르시다고. 아 네. 제가 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얄 또라이라고. 당장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데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에서 혈통에서는 육적으로나 나지 않고 이 말 뜻이 어떤 뭐 기득권이라든지 어떤 서열이라든지 이런 걸 타파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 시대와는 다르지만 지금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굉장히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거를 좀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게 왜 어렵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쓰여진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에서 쓰여진 거라 그 시대적 배경을 모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거의 100%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상징어,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모르면 어떤 면에서 한마디도 이해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막 썼던 거고. 네. 그리고 그거는 뭐 지금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4세기 이후에 즉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를 거의 완전 탈피해가지고 유대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부터 발생한 오독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서야 그거를 밝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큰 틀에서 핵심은 틀리지 않는다. 아까 말한 대로 오늘날 예를 들어서 혈통이라 그럴 때 여기 혈통과 육정 이런 말들과 가장 딱 오늘날로 비해서 맞는 거는 예를 들어서 검찰 같은 거예요. 검찰은 잘못을 하면 걔는 봐줘. 그 혈통이고 그 가문이라는 거지. 절대 거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재판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수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소한다 그러면 원칙이 있잖아요. 법 잘못했으면 기소를 해야지. 근데 검사가 잘못하면 다 감싸줘. 그건 혈통이나 가문으로 한 거지. 이렇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나도 혹시 내가 아는 친한 사람, 우리 가문, 인싸, 내 핵인싸들만 뭐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러는 순간 이런 말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와야 하나님께서 알 수 있다. 그것도 자칫하면 우리 교회라는 것이 하나의 혈통이 되는 거지. 네. 그렇게만 이해해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좀 마무리 짓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의 고백과 더불어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내용이 뭔가 한 번 더 그걸 성찰하면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실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서를 쓴 분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사랑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느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실상 그리고 참된 삶의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가슴으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면서 권력과 또 자신들끼리만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정말 이 땅에 살덩이가 되시고 우리들의 일상삶들의 장막을 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삶에서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벙커원교회와 평화나무와 또 이 수요사경의 모든 팀들이 올 한 해도 주님의 뜻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되게 해주시고, 아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